구독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니키항입니다. 오늘은 제가 5만 명 돌파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. 우! 많은 분들이 니키는 이벤트러다, 금수저다 많이 말았는데요. 저희가 그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. 사실 저번에 1만 명 돌파 이벤트 이후에 저희가 5만 명이라니 불과 한 달 사이에 저희도 믿지 못할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. 5만 명 돌파 이벤트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.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데 매번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시는데 당첨되지 못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더 계속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 아픕니다. 저희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중복된 분들 없이 다양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섬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응모해 주시는 바람에 아쉬운 분들이 점점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저번처럼 사연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저와 텔레파시가 통하는 분들에게 상품을 드릴 겁니다. 아! 텔레파시가 통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떡하냐고요? 저와 텔레파시가 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저희가 다 추려서 랜덤으로 무작위 추첨을 할 거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가 총 6분을 추첨하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! 6명. 첫 번째 상품은요, 스팽달리. 두 번째 상품은 조커스 와일드. 세 번째는요, 택매직 마킹덱. 네 번째는 마술 핸드북 카드편. 다섯 번째는 리제너레이션 로즈.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인 앤 아웃 박스 스펀지볼 버전입니다. 5만명 이벤트에 저희가 나눠드리는 상품들은요, 모두 택매직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주셨습니다. 상품을 선물해주신 택매직 사장님께 박수! 택매직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저희가 총 3가지의 텔레파시 질문을 할 겁니다. 첫 번째, 니키가 좋아하는 동물은? 힌트는요,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걸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. 못 맞추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. 두 번째, 니키가 좋아하는 과일은? 힌트는요, 빨개요. 세 번째, 니키가 좋아하는 계절은? 힌트는요, 요즘은 너무 더운 것 같아요. 이렇게 세 개의 텔레파시를 적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오늘 올렸던 이 영상을 SNS에 공유해 주시고요. 이 영상을 공유한 링크를 댓글에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. 물론 이메일 주소도요. 지금 말해드린 이것들을 댓글 하나에 모두 써주셔야 돼요. 따로따로 쓰시면 저희가 당첨되더라도 찾기 힘들어서 당첨된 게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. 이벤트 기간은요, 8월 25일부터 8월 29일 총 5일 동안 진행됩니다. 월요일 자정까지니까요, 꼭 그 시간을 지켜주셔야 돼요. 당첨자 발표는 9월 3일 토요일에 할게요. 최근에 구독자분들의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됐어요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더 재미있고 다양한 방송 많이 만들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, 5만 명 돌파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